카탈루냐에서 떠나는 성당 여행. 첫 번째로 향할 곳은 카탈루냐 특유의 고딕 양식으로 지은 지로나 대성당입니다. 지로나의 역사는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로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어원이 된 민족 이베로인이 세운 도시입니다. 현재 지로나에서는 중세 후기 대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거 지로나는 프랑크 왕국의 군사 거점 도시로 시작해서 대성당이 지어지면서 대도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던 곳으로 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던 곳인 만큼 지금까지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지로나는 스페인의 피렌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로나에는 지로나 대성당이 있는데요. 대성당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성직자인 주교가 관할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당으로 주교자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지로나 대성당은 14세기에 지어져 약 300년 만에 완공됐는데요. 지로나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원래 이곳에 있던 성당은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모스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지로나를 탈환하면서 다시 성당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스산한 날씨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계단, 그리고 웅장한 성당의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장면의 배경이었던 곳이 바로 이곳, 지로나 대성당이었습니다. 지로나 대성당은 수수한 듯 보이지만 이 지역 특유의 카탈루냐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지로나 대성당은 이후에 자리 잡은 바로크 양식의 건물과 비교해도 결코 매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성당 오른쪽에 있는 샤를마뉴 탑은 16세기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탑인데요. 유럽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이슬람 세력의 침공을 막아낸 샤를마뉴 대제를 기리기 위해 샤를마뉴의 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중세 후기, 저는 그것도 대도시 발달이 잘 보존되어져 있어 유명 미드의 촬영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지로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도시로 발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대성당의 존재인데요. 성지 순례를 위해 순례객들은 대성당을 방문을 하고 그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시장은 형성이 되죠. 많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이는 도시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이 기본 공식에 가장 충실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로나죠. 지로나는 원래 프랑크 왕국의 군사 도시로 사용이 되었으나 14세기 때 지어진 지로나 대성당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그 성당을 보러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지로나 대성당이 품고 있는 귀중한 보물을 지금 만나보시죠.